안녕하세요. 발프 만짐입니다. 오늘은 1호선 부천역에서 도보로 약 9분 정도 거리에 있는 3룸 구조의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감정가 대비 50% 저감된 물건이어서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은 물건 같습니다. 사용승인 2003년 12월 9일이고요. 연식은 좀 있지만 승강기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2층부터 7층까지 층당 2세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당 물건은 6층 1호 라인에 있는 물건인데요. 총 12세대 거주에 주차 대수는 11대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원미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께서는 저렴한 금액대로 3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보안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계단, 복도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물건 분석 및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알아보겠습니다. 23타경 5798번이고요. 부천 지원에 배정되었고요. 매각기일은 6월 4일 잡혀 있습니다.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 156-10 601호고요. 옥성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대지권 7.96평, 전용은 20.59평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 물건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1200만원, 지금 2회 유찰돼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시세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정도 평형대에 이제 3룸이 많이 없는데 시세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3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쪽에 공동 욕실 되어 있고 안방 쪽에 부부 욕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중간방 쪽을 이제 통해서 발코니가 길게 이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따로 임차인 현황은 없고요. 지금 채무자 및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물건입니다. 등기사항을 보시면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도 10월 23일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이하 다 말소고요. 특별하게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수 권리는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당 물건이요. 이제 부천역과 춘희역 사이에 있는 물건인데요. 아무래도 부천역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천역까지는 도보로 9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지금 학교로 보면요. 원미초등학교가 있고요. 우측으로 소명여자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근에 카톨릭 성모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도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으로는 중앙자유시장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되게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천역 방향으로 이쪽이 거의 다 일반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먹거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부천역 북부 쪽이 상권이 잘 발달됐죠. 부천 북부역 상권은 워낙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상권이고요.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성 아파트 등기가 되어 있고요. 24년도 공시가가 1억 4,600만 원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전세 시세로 보신다면 1억 8,300만 원까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최저가로 입찰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뭐 무피나 풀피도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2003년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리는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전세 입자가 거주한 세대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션이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연식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낙찰 후에 수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세를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천역 위쪽에 있는 북부 쪽 위에 있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이 아파트이긴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로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시세를 빌라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근의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로 비교하기에는 연식의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평형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근에 빌라가 밀집돼 있고 비슷한 규모의 빌라 규모들이랑 이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빌라랑 시세 비교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해당 면적이 지금 20평 정도 되는 3룸 구조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20평 가까이 되는 빌라가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커봤자 뭐 17에서 18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평형대에 엘베가 없는 시세가 지금 최하 1억 8,300만 원에서 2억 2천까지 호가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연식은 좀 얼마 안 됐지만 엘베가 있는 것들이 3룸 구조가 15에서 16평 정도 되는 게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1,200만 원이긴 하지만 엘베가 있는 아파트죠. 예, 연식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1억 8,300, 2억 2천보다는 시세가 더 나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인근에 부동산을 방문하셔가지고 시세 조사를 하셔도 최하 2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수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가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세가 2억 못해도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까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평행대가 좀 큰 평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물건이고요. 최저가를 입찰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아마 하실 수 있는 그런 그걸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물건이 아마 입찰기일이 지금 6월 4일 좀 넉넉히 시간이 잡혀 있는데요. 요 물건 마음에 드시면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 물건에서 이제 입찰 가격이라든가 입찰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입찰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